안녕하세요. 모티로그입니다. 오늘은 이영미 작가님의 마녀 체력 준비했어요. 먼저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 저질 체력 에디터는 어떻게 아침형 근육 노동자로 변신했는가? 자기 소개를 할 때면 늘 이렇게 시작한다. 책 만드는 에디터로 26년, 한 남자의 아내로 25년,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24년을 살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내 연식을 짐작한다. 여기까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성의 삶이다. 그 뒤에 트라이애슬릿으로 13년을 살았다고 덧붙이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한다. 트라이애슬릿이란 말이 낯설어서 또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의미로 말이다. 트라이애슬릿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내 첫인상은 전혀 그런 운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뜻밖이라는 반응은 당연하다. 그를 깨우치면서 밖에 나가서 놀래? 집에서 책 읽을래? 하고 물으면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책을 택하는 아이였으니까. 더군다나 책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은 채로 보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에다 타고나길 저질 체력이었다. 의욕은 강했지만 몸이 미처 따라주지 못해서 웬만하면 움직이는 일은 피하고 보는 쪽이었다. 게다가 유전으로 물려받은 고혈압 탓에 30살 중반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 체력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랴. 어느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가? 평소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지면 그렇게 말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간다는 의미다. 이 책에서 들려줄 갖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 처음엔 마음에 작은 파문 하나가 일었을 뿐이다. 그것은 자꾸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달라진 몸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전에 알던 이들이 요즘에 나를 만나면 눈을 비비며 다시 보곤 한다. 10여 년간 다져온 체력은 단단해진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활, 성격, 인간관계, 게다가 다가올 미래와 꿈마저도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 환골탈태도 없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자주 쓰는 묘약이 하나 있다. 일종의 비교법이다. 대학교 2학년 운전면허 슬기 시험을 보는 자리였다.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 몹시 겁났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했다. 위층 사는 60 넘은 할머니도 운전을 하시는데 대학생인 내가 못하겠나? 결과는 단번에 합격. 29살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진통이 빠른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배를 쥐어짜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릴 때 이런 일념으로 견뎌냈다. 앞집 아줌마도 옆집 아줌마도 다 겪은 것을 나라고 못할 소냐. 탁월한 사람들이 성취한 경험을 들으면 부럽긴 해도 따라할 생각은 잘 못하는 법이다. 그 사람은 뛰어나고 나는 평범하니까.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천재를 우리와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니체의 말처럼 라파엘로 수준의 그림이나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수 있는 재능은 천재니까 가능한 거라고 믿는다. 아니면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든가. 하지만 위층 할머니와 옆집 아줌마가 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나라고 왜 못할까 싶기 때문이다. 게으르고 잘 움직이지도 않다가 마흔 넘어서야 뒤늦게 운동이란 걸 시작했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한 체력의 소유자가 된내 경험이 나만큼이나 평범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타고난 저질 체력도 이렇게 달라져서 꽤 멋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젊고 웬만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일찍 운동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근사한 가능성들이 펼쳐지겠는가. 마른 몸매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체력이 강해지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엄마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자신의 삶이며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교육이라고. 그런데 왜 하필 마흔일까? 모든 여성에게 마흔이라는 나이는 특별한 변곡점이다. 그전까지는 젊어서 잘 몰랐던 체력의 한계가 여실히 느껴진다. 때 아닌 50견이 찾아오면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아랫배나 등 허벅지에 원하지 않는 지방과 군살이 붙는다. 근력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낮아진다. 미혼 여성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안해지는 나이다. 전업주부는 육아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워킹우먼이라 해도 지금의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진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40살 이후 체력을 단련하면서 그런 불안과 걱정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갱년기 증상은 슬쩍 지나갔고, 나이나 노화는 우울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본 경험을 밑천 삼아 과감하게 전업을 결심했다. 그리고 마흔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몸매를 가진 50대로 살고 있다. 사람은 원래 잘안 바뀐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쓴 책으로 이 세상은 단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몸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까지 돌려놓고 만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진리를 나 혼자만 터득하고 즐기기엔 너무 아쉽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읽는 순간에도 전혀 늦지 않았다. 남들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된다. 이상한 나라에서 놀다 오는 앨리스. 동아 마라톤에 처음으로 출전하던 날, 눈을 번쩍 뜨자마자 온몸의 내장이 투렁거렸다. 곧 내가 뛰어들어야 할 5시간짜리 모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흥겨운 긴장은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가? 미리 본부에서 보내준 마라톤 티셔츠를 입고 가슴에 번호표가 잘 달려 있는지 본다. 운동화의 기록칩은 잘 묶여 있는지 확인한다. 일요일 이른 새벽인데도 출발 지점인 광화문으로 가는 지하철엔 사람들이 북적댄다.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동지들은 서로를 금세 알아보고 미소를 나눈다. 심장은 아까보다 더 활발해지고 얼굴이 빨갛게 물든다. 늘 오가는 차들로 복잡한 광화문 광장은 이미 선수와 응원단으로 꽉차 있다. 사회를 보는 개그맨의 흥겨운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여기저기 풍선이 둥실 떠 있고 길거리 음식들을 팔러 나온 장사치들은 신이 나서 호객을 한다. 마라톤 클럽 회원들끼리 간식을 나눠 먹고 둥그렇게 보여 스트레칭을 한다. 다른 선수 가슴팍에 달린 번호표를 훔쳐보면서 기필코 기록을 올리겠다고 다짐한다. 정신없이 식전 행사가 펼쳐지고 드디어 출발할 시간. 사회자의 힘찬 멘트와 함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맨 앞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달려나간다. 보유 기록에 따라 A조부터 2조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서 있던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헤일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온을 위해 옷 위에 걸치고 있던 비닐을 멀리 벗어 던진다. 이제부터 각자의 역량에 따라 3시간에서 5시간을 내내 달려야 한다. 차량이 통제된 광화문 넓은 대로를 뛰어가는 그 순간에도 현실인지 꿈인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 마흔을 넘긴 아이 딸린 아줌마, 월요일 아침부터 무거운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여기 달리는 사람은 오직 5시간 안에 42.19km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마라토너 이영미인 것이다. 열띤 마라톤 대회는 단순히 달리기 기록을 재는 경기가 아니었다. 브라질의 카니발이나 태국의 송크란 같은 일종의 축제였다.
차 없는 거리를 뛰면서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긴장과 스릴을 즐긴다. 오롯이 내 육체를 움직여 원시시대 수료비의 본능적인 기쁨을 느낀다. 자제해왔던 숨겨진 광기를 다 함께 달리며 회수한다. 이렇게 마라톤의 초원이가 남편이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이 왜 돈을 내가면서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지 알것 같았다. 사이클을 타는 순간도 비슷하다. 몸에 착 달라붙는 화려한 사이클복을 입는다. 날렵한 헬멧을 쓰고 스포츠용 고글을 끼고 클릿을 신은 채 안장에 올라탄다. 아마도 회사 사람 중 누군가 이런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쌩쌩 달리는 나를 마주친다 해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나는 점잖은 편집자의 영미가 아니다. 앞선 사람들 제치며 무서운 속도로 페달을 밟는 라이더다. 이상한 나라를 달리는 앨리스인 것이다. 이렇게 현실의 모든 것을 잊을 만큼 흠뻑 몰입하는 고향 상태를 희열이라고 부른다. 어릴 때는 누구나 놀면서 맛보곤 했던 이 감정을 어른이 되면서 다들 잊어버린다. 아니, 어른이 되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에 접어들면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진다. 노는 것은 어린애들한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공부와 일은 권장하지만 노는 행위는 나쁘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희열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구는 돌고 내 인생은 마냥 흘려갔는지 모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얌전히 출퇴근만 반복하며 오늘도 어제처럼 밥 먹고 잠자는 일상. 주말엔 누워서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기껏해야 맛있는 식당을 검색해서 찾아다녔겠지. 일요일 저녁에는 다가오는 월요일이 무서워 짜증내고 우울해 하든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하루. 비슷한 일주일이 이어지고 한 달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무난한 삶에 만족하며 한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내 몸에 가득한 잠재력도 깨닫지 못한 채 고작 30%의 에너지만 끼적대면서 말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고달프고 비루하며 우울한 일 투성이다. 일하는 동안 가족들끼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시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없다. 나 홀로 사막이나 우주에 가서 살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흠뻑 놀다 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놀지 못한다는 말은 우울하다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해결한답시고 거기에 골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대사를 까먹고 헤매는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던지는 것과 같다. 불안은 가중되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잠시 막을 내리고 현실에서 빠져나가 이상한 나라에 놀러 간 앨리스처럼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게 낫다. 물론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운동은 정신력을 강화하는데 마술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바로 직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왠지 견딜만하게 느껴진다. 일단 기분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면 그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운동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몸을 움직이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한 하이징하의 호모 루덴스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두꺼운 책을 끌어들이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욱 격렬하게.